백설이라는 친구인데 종류는 흰머리 독수리가고 독수리 중에서도 굉장히 독립심 강하고 하늘의 카리스마, 절대 카리스마 제왕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서리야, 날아야지, 날아야지. 넌 독수리야, 강아지 아니야. 날아. 서리, 날아와.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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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와. 이건 강아지 걸음걸이잖아. 사람들 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놀란 것 같은데. 사람들 뛰어가는 것 때문에 놀랐다고? 서리는 탁월한 기질이 맹금류 기질이 아예 없어요. 너무나 소심하고 스스로가 비행을 안 하려고 하고 사람한테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모기야. 내가 줄게. 우리 서리는 누구야? 하늘의 제왕이야, 그지? 마음 한켠은 항상 무거워요. 어떻게 하면 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아마 서리 얘도 뭔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저희 사육사들이 끄집어내야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뭐 반응이 좀 제 생각에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힘들어서 제 어깨에 자기 날개를 좀 걸치고 있지만 뭐 자신감 있고 계속 지속적인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어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고공비행 을 도전하러 갑니다.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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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와. 이건 강아지 걸음걸이잖아. 아이고 잘해. 백설이가 날아가는 그런 뒷모습을 보니까
물고 계십니다, 물고. 이제 맹금류의 정체성도 찾은 것 같고 자신감도 찾은 것 같고 이제는 뭐 어떤 걸 해더라도 어떤 것도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